예, 여기는 방콕 근교에 있는 방크라차오에 있는 공원입니다. 예, 방크라차오는 수쿰밭에서 대략 3km 내지 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열대 우림 지역입니다. 예, 섬 같은 곳이죠. 예, 방크라차오를 갈 때는 수쿰밭에서 택시로 10분 정도 달리고 다시 왓 끌롱떠이 녹피어에서 롱테일 보트를 1, 2분 타면 바로 건널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빌려서 갈 수도 있는데, 방크라차오 안에는 이렇게 멋진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 이름은 시 나컨 크엉 탕이라는 공원입니다. 시 나컨 크엉 탕이라는 공원이고요. 보통은 짧게 그냥 시나컨 공원이라고 부르는데, 방크라차오에 있는 유일한 열대 우림 숲으로 된 공원입니다. 자, 방크라차오 공원 안쪽에는 이렇게 멋진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이곳에서 외지인들이, 태국인들이 또는 외국인들이 와서 음료를 즐깁니다. 여기 음료는 매우 저렴한 것이 특징이고요. 맛있습니다. 보통 음료 가격은 40바트에서 60바트 사이입니다. 자, 이곳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와 같이 영업합니다. 금, 토, 일 영업합니다. 아침 9시 30분서부터 저녁 8시까지 영업합니다. 자, 방크라차오 시나컨 크엉탕 공원 안쪽에 깊숙이 있습니다. 새들을 조망할 수 있는 조류 전망대 안쪽으로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카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정못 찾겠다 싶으면은 공원 입구에 있는 태국인 안내인한테 이걸 보여주시면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기는 시나컨 크엉 탕 공원 안쪽에 있는 전망대에서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프로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프로드에 있는 카페입니다. 자, 그 오프로드 카페인데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나무를 찾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수령이 오래된 나무 같은데요. 이 나무는 제가 볼때 몇십 년산 듯한 그런 나무입니다. 요 카페 주변에는 항상 이렇게 이와 같이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거기가 바로 그냥 카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카페를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시나컨 크엉탕 공원 내에 있는 안쪽 깊숙이 있습니다. 전망대에서도 대략 저기는 방크라차오 유일 공원 시나컨 크엉탕이라는 공원인데, 그 안쪽 깊숙이 있는 열대 우림숲 속의 카페입니다. 예,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카페입니다. 음료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대략 음료 가격은 40바에서 60바 사이입니다. 여기서는 커피는 물론이고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땡모반, 그리고 코코넛 밀크, 기타 등등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멋진 자연이 있기 때문에 자연을 감상하기도 좋습니다. 가족 나들이 또는 연인들, 커플들이 와서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